다시 전주입니다. 전주 KCC와 부산 KT 현재 69대 67 전주 KCC가 1쿼터 많이 뒤졌지만 결국은 3쿼터 역전까지 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점 차고요. 전사면인데요. 찰스 로드가 현재 22득점을 만들고 있는데 22득점 가운데 3쿼터에만 무려 14득점을 몰아쳤어요. 네. 미들슛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다 볼 밑에서의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덩크를 3개나 꽂아 넣었고요. 리바운드도 8개 기록했고 어시스트 3개, 벌써 스틸이 2개, 블록이 3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좋은 기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찰스 로드. 오늘 터너볼은 단 1개입니다. 네. 자, DB가 역전시켰네요. 네. 68대 62. DB가 역전시켰고요. 찰스 로드. 득점이에요, 찰스 로드. 오늘 찰스 로드 선수 동행무진 활약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전주 KCC는 하승진, 찰스 로드, 전태풍, 이정현, 송교창이 나와 있고요. KT는 김영환, 김민웅, 양호석, 하원, 맥기레스가 뛰고 있는데요. 중력을 찰스 로드가 또 보여줍니다.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맥기네스도 21득점 10리바운드 이미 더블더블을 만들어냈지만 찰스 로드가 무섭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어요. 5득점째 찰스 로드. 순간적으로 시작과 함께 5점 차가 되네요. 하훈 접점 잘했네요. 찰스 로드 리바운드였습니다. 찰스 로드 이정현 손앤 게임스터 찰스 로드 잡았습니다. 한번 피하고 득점.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의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김민호, 김영환, 홍석 걸렸고요. 어렵게 김영환에게. 아, 지금 트래블이 나왔네요. 김영환. 마지막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KT. 에워 사이즈인데요. 실책이 벌써 11개예요. 예. 농담들어서 평균 9개 정도의 터너볼을 했었던 좀 줄였던 KT인데 좀 늘었고요. 하승진에게 투입 반칙. 볼 밑에 로드 하승진. 이 볼이 이제 쉽게 들어가죠. 네. 네. 심장의 우위도 있고 하니까요. 김민호 선수도 이 2m가 훌쩍 넘는 긴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선에서 잘 넣어주고 있어요. 예. 레드 실패. 본인이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짧았습니다. 6득점 리바운드 3개. 뭐 출전 시간 자체가 이제 10분을 갓 넘고 있는 하승진입니다. 케이티의 공격, 허훈, 김영환, 허훈, 빠르게 패스, 김민호, 네, 들어갔죠. 일단 들어갔지만요. 네. 이것은 더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5점차 허훈의 반칙, 전체 공이 들어갈 때 일단 허훈 선수가 끊었습니다. 대표 선수는 아직 뭐 득점력은 아니지만 네. 어시스트 벌써 4개 기록하고 있고요.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진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이정현 돌파입니다. 김영환 맥기레스 다시 김영환 김민욱 오픈 찬스 석점 김민욱입니다. 네, 김민욱이 사건 들어서 조금씩 득점에 이제 발전을 해주는데
조금 더 KT는 수비에 집중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호 98득점째 굉장히 뛰어. 두 명이 있는데 하성진 다시 잡아서 올라갈 때 반칙. 승진을 맡기기 쉽지 않네요. 골 밑에서 완전히 골 밑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하성진 선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김민호 네. 선수 일단은 석점을 하나 꽂아 넣었고요. 오늘 두 개째의 석점수 18득점. 어서 벤치로 불러드리는 조동현 감독입니다. 오늘 아주 착실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패득점 올리는 하승진입니다. 네, 다섯 개, 네 개의 사이트를 잘 해결해 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두째 다섯 번. 수비에 좀 변화를 주는데요. 네, 지역 방어죠. 예. 김영환, 허훈, 석점 들어갑니다. 지역 방어 쓰자마자 다시 석점으로 네. 끌어버리는 허훈. 허훈도 있고요. 김영환, 또 김민호, 또 김현수. 이 선수 또 외곽을 갖추고 있겠네요. 네. 조승준 감독이 다시 다음부터 랜드맨으로 바꿔라고 지금 바꿨어요. 패스워드 골밑으로 들렸고요. 허운이 달려갑니다. 앞쪽에 맥키네스에게 내줬다. 아, 이거 너무 셌어요. 당했네요. 네. 그 공격의 흐름은 그 잘 가져갔는데 네. 네. 조금 볼이 좀 셌죠. 그러네요. 전주 KC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넉점 앞서 있지만 조승현 감독도 지금 완전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기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넉점 차 6분 53초가 남아있는 현재 4쿼터입니다. 가면은 봐봐. 골이 들어가지. 뒤에서 오니까는 하고 빨리 나가고 슬슬 내려가고 뒤에서 가니까는 올라오잖아.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안 그럼 네가 같은 들어가도 돼. 움직이라고. 알겠어? 뭔 얘기인지 알아? 주고 일로 땡기지 마. 일로 땡기면 안 돼. 일로 땡겨줘야 돼. 디펜스 11하고. 네, 일단 송교창 선수를 바라보면서 송교창 선수의 움직임을 하나를 좀 자세하게 지적을 해줬는데요. 네. 일단 하승진 선수가 골 밑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그 지시가 좀 잘 나왔어요. 네. 거기에 이제 로드 선수까지 있으니까 골 밑이 복잡해지면 안 되거든요. 7득점 리바운드 9개 기록하고 있는 찰스 로드 선수고요. 에미 선수가 아까 3쿼터에 이제 뛸 수 있냐 한번 체크를 했고 허벅지 쪽을 약간 만졌었는데 부딪혔냐 말았냐 이런 질문도 네. 주승희 감독께서 했었고요. 에미 선수가 좀 더 뛰어보는데요. 이렇게 또 통역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더 뛰었었고 지금은 잠깐 그냥 벤치 지켜요. 네. 자, 약간 불안한 패스. 반대쪽 송교창입니다. 송교창 직접 흘렀어요. 너무 쉽게 흘렀어요. 결국은 수진근 감독이 직접 기회가 나면 한번 컷도 해봐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의 수비는 끝까지 맡아줬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뒷선에서 메꿔주는 건데요. 너무 쉽게 줬습니다. 김현수 정면에서 뱅크시 그냥 깨끗하게 들어가는군요. 이제는 수비의 집중력이 좋은 팀이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요. 네. KT가 너무 쉽게 그 공격, KT의 공격을 좀 주고 있어요. 찰스로드 사이드에서 두 점짜리 정확합니다. 찰스로드 선수의 득점 또 플레이 이런 게 아주 완벽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정현의 반칙. 전주 KC가 지금 팀 파울이 한 개도 없었어요. 네, 이것도 좀
수비에 집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지금 파울은 이제 잘 끊었어요. 네. 워낙에 하승진 선수가 골밑에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찰스 로드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김민호. 김민호 뱅크샷 득점. 야, 오늘 KT에서는 김민호 선수가 좋으네요. 네. KT 입장에서 한 번 정도만 수비 성공하면 또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탄탄한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네. 여기 또 팀 파울에 걸려 있어요. 전체 베이스라인 점. 오늘 밀어붙이네요. 전체 붙여. 허훈. 이번에 전태풍의 반칙. 에이, 태클과 파울. 아, 전태풍 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경고가 주어지네요. 자,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스스로 괜찮아요. 다시 또 번호를 수고했습니다. 또 불리나요? 좀 허훈 선수하고 전태훈 선수가 좀 네. 아, 묘한 그런 자존심 대결이 있죠? 있어요. 네, 경기행이 예.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도 전태풍에게 앞서서 골밑 돌파를 한번 당했어요. 네. 허훈 대가 네키네스 정면. 자, 드라이빙으로 들어가야죠. 하승진 뜨고 나왔다가 직접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득점입니다. 하승진 선수는 끝까지 길게 나오게 해서 예. 이렇게 드라이빙에서 하게 되면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전태풍. 아스롯. 자, 파울 조심을 해야 될 게 KT가 팀 파울에 걸려 있어요. 전태풍. 네걸 티비 찰스 30점대 돌파 상주인 득점 찰스 로드입니다. 6점 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맥기레스 2점 짜리 짧았습니다. 떠들지 않고 있는 전주 KCC 성대창 앞쪽으로 전태풍 이정현 한번 바라보고 K를 이제 이정현과 로드를 시키네요. 자, 뒤로 살짝 하승진 골밑 아 넣고요. 바로 역습으로 가야죠. 자 뒤쪽 네, 찬스예요. 오픈 찬스 허훈 아 길었나요? 길었어요. 그리고 김현수 들어갈 때 아, 전태풍이 반칙이 쭉쭉 늘어납니다. 네. 허훈의 3점슛 찬스 이것이 살짝 쫓아갈 수 있는 또 기회였었는데요. 네. 이 슛이 안 들어갔어요. 전태풍 반칙 이제 네 개째가 됐고요. 전태풍 반칙 네 개로 일단은 파울 트러블 걸렸는데 일단 물러났고요. 신용호 선수도 반칙이 네 개인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어, 양쪽 팀이 이제 팀 파울이에요. 네. 와, 안 들어가네요. 중요한 네. 순간이었는데 김현수 선수는 차이트가 아주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네. 중요할 때 차이트가 안 들어가네요. 3골였는데 박지훈은 일단 앞서서 거의 5분 이상의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어요. 네. 오늘 1쿼터에 박지훈 선수 컨디션 좋았는데요. 예. 스피드가 있는 박지훈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스피드는 안고 있는 박지훈 선수군요. 김명호 이정현 다시 로드 더블팀 걸렸네요. 김현수 김민호 석점 시도 이게 안 들어갔고요. 김영환이 살려냈습니다. 허훈 잡았고 네 찬스예요. 아 이걸 정면 허훈 아, 못 던졌네요. 네, 김현수가 못 던졌어요. 시간은 3초 3초 1초 골라내갑니다. 허훈의 블락샷 송교창 달리고요. 찰스로드에게 내줍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킨시도 허운 찰스로드 살려냈고 더블팀 트랩에 갇혔는데요. 야, 지금 자, 네, 판정이 예. 네, 지금 이제
비디오 판정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승균 감독이 바로 앞에서 봤다. 예, 바로 비디오 판정을 요청했대요. 잘스로드가 이제 지금 판정을 라인 크로스가 됐다는 판정이었을까요? 공이 네, 여기서 이제 더블 팀이 들어갔거든요. 예. 샷 정도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볼이 나갔다는 건가요? 네. 네. 샷을 이제 점정이 되는군요. 네. 일단 비디오 판도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서 KCC가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점수는 5점 차. 이정현, 김영호, 이정현, 7초 남은 상호, 김현수와 매치업, 이정현 베이스라인 한번 파고 들면서 이정현 득점! 아, 이정현도 20득점째! 나는 이정현 보러 왔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네요. 자, 보러 온 팬들에게 응답하는 이정현 선수 오늘도 20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7점 차 2분 47초. KCC가 일단은 역전시킨 이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여러모로 또 하승균 선수가 이제 버티고만 있다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그렇죠. 공이 계속 확실하죠. 여기 하는 게 맞네. 여기 백백하 군인. 병호가 일로 빠지면은 다시 스크린 가서 여기서 병호가 뒤쪽 차오면은 스크린 가서 여기서 던져보고 안 됐을 때 자 다음에 오펜스는 너가 저기 원투 네가 원투 얘가 지금 잡혀있는데 너 얘한테 맡기면 어떡해 누구한테 맡겨 싶어 이 상황에서 얘들이 해야지 왜 얘한테 자꾸 맡겨 우리한테 자, 포인트 들어가면 양쪽 다 엔딩인데 옥상 경비 인드펑 병호가 어디에 있던 간에 돈 비가 로테이션 돌아가지고 경영한테 맞지 말라고 비행기 알았지? 네, 명호라고 하는 신명호 선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신명호 선수를 이용한 그 홍 선수의 그 득점 찬스를 보는 건데요. 그렇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수비가 돼야 돼요. 1대1을 너무 쉽게 주다 보니까 네, 그 이정현 선수에 대한 그런 대비를 또 지시가 나왔죠. 네. 오늘 이정현과 로드 선수가 이제 KCC에서는 아주 그 득점을 잘 가져가면서 또 오늘 경기를 좀 잘 이끌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신명호 선수가 허우 선수를 아주 타이트하게 앞선 선수 막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김현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혼돌파. 어렵게 맥키네스 바로 김민우 석점 들어가네요. 지금 김영호 선수가 리바운드 하는데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사용됐어요. 예, 지금은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하승진에게 일단 자유투가 주어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걷어냈죠. 김영호 선수는 많이 아쉬운 표정을 네. 지었습니다. 2분 25초가 남아있는 4쿼터 89대 82입니다. 김영호 선수께서 볼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9득점 올리고 있는 하승진입니다. 들어가네요. 90대 82. 김현수
자, 직접 던집니다. 다른 시점이었는데 들어가지 않네요. 공격이 안 되면 이제 수비로 해결하면 돼요. 네. 하슬롯. 지정현. 하슬롯이 잘 봤어요. 네, 지금 이정현 선수가 하슬롯 선수 잘 봤거든요. 예. 김민욱. 허훈. 아, 빨리 더 볼이 돌아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쇼핑을 쐈어요. 네, 무리예요. 예. 볼이 너무 이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허드리진 않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자, 슛. 직접 올라가는데요. 득점! 샷스워드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오늘 또 선보이네요. 33득점째 리바운드 10개 더블더블을 만들었었고요. 다양하게 골 밑에서 미들라인에서 득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블락이라든가 스틸 뭐 이런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수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수비에서 네,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줬는데 결국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공격도 잘 되는 거죠. 박수는 10점 차로 벌어졌네요. 훈이가 나가 영환이 현수 돌아가 이제 근데 여기 하승진만이 나가 여기 이쪽에서 조금 넓게 쓰라고 넓게 훈이랑 현수 니가 던져. 현수가 던져. 현수가. 현수. 훈이가 지금 넣어가 저기 맞지. 그래서 영환이 볼 잡으면은 불러서 현수가 던져보라고. 붙이죠. 잡으면은 딴 거 하지 말고 스크린.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 스크린에서 현수 던지라고. 그 스크린. 하승진이 나와 그때 롤 해가지고 빠져주라고. 던져봐. 괜찮아. 괜찮아.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지시하고 있는 조동현 감독인데요. 오늘 경기 현재 점수는 이제 10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네. 뭐 김현수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네. 전이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초반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그런 KCC 추승균 감독입니다. 야구장은 86대 70 스코어가 나왔고요. 경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빨리 몰렸어요. 예, 빨리 줬어요. 허훈. 네, 결국 왔네요. 사이드에서 왔어요. 기는 대로 했지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네요. 김현수. 네. 찬스는 만들어줬는데 네. 네, 결국은 해결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정찬. 가로채기 김영환. 하훈. 자, 금을 밟았어요. 두 점짜리 들어갑니다. 92대 84. 네, 오늘 로드 선수 잘했죠? 네. 네 교체를 시켜주네요. 그러네요. 정희재 선수를 일단 투입시켰고요. 하승진도 쉬게 해주고요. 송창용 선수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반칙이 4시가 드디어 베이스에 나오네요. 2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이장현 슛 강했어요. 빠르게 넘겨줍니다. 넷이 석점 들어갑니다. 네. 3쿼터 말기에 넷이 석점 나왔으면 했었는데 아, 그렇죠. 4반칙이라고 네.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92대
87로 5점 전주 KC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KCC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네. 이제는 한 경기 이제 이겼기 때문에요. 예. 홈에서 있을 다음 경기 삼성전을 이기게 되면 조금 네. 그 2위 굳히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3쿼터 때 승부가 갈렸고요. 결국은 3쿼터 때 결국은 뭐 여러 선수들 교체를 하면서 팀이 또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타구장은 예, 경기 종료됐군요. 네, 오늘 86대 72로 예. DB가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DB도 네, 또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자, 또 승리를 하나 추가하면서 이제 KCC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두 경기씩만을 남겨두게 됐고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DB가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DB 경기는 오늘 또 두경민 선수와 버튼 선수, 버튼이 30점 넘게 넣고요. 두경민도 20점 넘게 넣으면서 또 두경민이 완전히 이제 복귀를 알리는 또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경기는 역시 또 이승균 감독이 참 초반 어렵게 출발했지만 또 여러 명의 선수 교체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결국 역전까지 오늘 시켰습니다. 오늘의 승장 이승균 감독과 인터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오늘 경기 초반에 상당히 좀 1쿼터에 머릿속이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아, 일단 그 KT가 요즘 그 게임 내용이 좋기 때문에 네. 선수들한테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그 초반부터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좀 그 디펜스도 오펜스 좀 강하게 하자 그랬는데 좀 많이 좀 느슨한 것 같고요. 그럼 뭐 그쪽에서 아무튼 뭐 워낙 슛도 잘 들어가고 네. 일단 뭐 저희가 그 제공권 장에서 저희가 앞섰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전반에 1, 2쿼터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KT가 잘 했던 게 지금 처음서부터 이제 지역방을 섰어요. 네. 네, 그것을 이제 로드 선수와 허준진 선수를 이제 대비해서 나왔는데 KCC가 외곽이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일단 뭐 존을 쓰게 되면 그 존 오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움직이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초반에 조금 엇갈렸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배드 오펜스가 나오다 보니까는 디펜스가 정비된 상태에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그 백코스 상황에서 백코스가 안 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좀 많은 슛을 허용하고 쉬운 슛을 많이 허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경기 중에 에미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예. 뭐 여기 안쪽에 좀 부딪힌 것 같은데 부딪혔는지 안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전태풍 선수는 오늘 이제 돌아왔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 쉬고 왔는데 4주 쉬고 왔는데도 오늘 뭐 열심히 디펜스, 오펜스 했던 건 뭐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그 체력적으로 예. 좀 될 것 같아서 했던 건 오늘 들어와서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되고 아무튼 했던 건 플레이오프에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하면서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라운드 때 전태풍 선수의 공백 때 신명호 선수라든가 뭐 다양한 선수들 좀 활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좀 이제 벤치 멤버들을 좀 많이 활용은 하지 않고 네. 정한 선수들을 활용하다 좀 네. 최근 들어서 좀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한 8명, 9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그 가드 부분에서 그 유현준 선수도 다쳐가지고 6주 정도 쉬었다가 들어오고요. 네. 태풍이도 없었기 때문에 가드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민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열 때문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현민 선수나 신명호 선수가 좀 잘 붙어준 것 같고 아무튼 또 저희한테는 또 태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드 부분에서는 조금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위 굳히기 이제 들어갔어요. 예. 좀 경기를 이제 잘 나머지 두 경기를 잘 하게 되면 또 저쪽에서 또 SK가 또 DB를 누르면 또 1위로 할 수도 있어요. 아, 뭐 저희는 그런 기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하는 들어가서 그 욕심 내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바심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뭐 뒤에서 3위 그룹도 지금 뭐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남은 경기도 두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승장 주승균 감독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 이 감독들 입장에서는 고민도 네. 많고 사실 초등 감독이 오자마자 제 노트북에 네. 타격 타고난 경기를 그렇죠.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계속 제 노트북을 바라보는 모습이 손재 감독의 지금 그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욕심이 안 난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잘하면 1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오늘은 바로 이 선수 찰스 로드 선수가 참 뭐 오늘은 내 외가 부준일 가리지 않고 33득점에 12바운드 블락슛 3개 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스틸도 여러 차례 잡아내면서 참 이 찰스 로드 선수 자기의 역할을 오늘 경기에서 해냈습니다. 오늘의 승리의 주역 찰스 로드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승리 축하드린다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Okay, congratulations on victory. Thank you, thank you. 네, 6라운드 지금 최근 몇 경기 동안 잠시 잠잠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또 대폭발했습니다. 어떤 좀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You know, lately it's been you've been a little quiet, and tonight you've been very like explosive. You know, what happened tonight? Well, you know, the league got real big real early, so I knew the team really needed me. You know, I'm ready for the playoffs, but right now it's really no risk. We really can't take a lot of risk. And today my team really need me, so I had to step up playoff mode. 일단은 시즌은 굉장히 길고요. 시즌은 길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플레이오프에 다가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열심히 좀 신경 써서 뛰었습니다. 저 경기하다가 이제 흥분하는 것을 이제 자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가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어느 타임에 그런 거 이제를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경기 중에 생각이 나는지. Yeah, I'm Charles. So you know, you try to calm down yourself tonight a little more than you know usual. You know, any was there any particular moment that you tried to you know calm down yourself? And he's saying the gentleman is saying like and thus your performance level went up too. You know, so when was the moment you tried to you know calm down yourself? The other day, you know, the KBL keep taking all my money, so I can't let them take no more of my money, so I just gotta calm down. 최근 들어서 이제 벌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벌금을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자제하려고 오늘 예 신경 썼습니다. 벌금이 무섭네요. Pretty like big thing. 아 찰스 로드를 생각하면 뭐 국내에서 많은 시즌 뛰었지만 어떤 해에는 정말 이제 외곽에서도 많은 또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골밑에서 몸싸움을 좀 덜하기도 하고 하는데 올 시즌은 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골밑에서 몸싸움을 정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또 저희가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매 경기마다 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변화를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Okay, sometimes you know you play on perimeter and also like inside as well you know so do you have any it kind of varies you know game to game and also like you know season to season a little bit as well you know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behind something like that I just takes what the defense gives me if they give me the shot if they get I takes what the defense gives me if they give me the shot I'm gonna take the shot but if I got a mismatch on the post I'm gonna go to the post 일단은 뭐 사실 상황에 맞게 이제 상대 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포스트에서 본인이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미스매치 상황이라면 조금 더 포스트에 좀 더 집중하려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또 내년 시즌에 이 KBL 무대 입장에서 보면 이 찰스 로드의 신장에 대해서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식 프로필이 지금 현재 2m.1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정확한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You know, Charles, like from the next season, there's a like new rule, you know, starts. And then a lot of fans are like, you know, curious about your actual height to be able to fit right. in the new rule, you know. Right. So what's your exact height? 6'7". I'm 6'7". 그 6피트 7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2m인데요. 예, 2m인데 이제 본인은 2m 밑으로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순위 싸움도 있고요. 오늘 DB가 이긴 거는 좀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Like, by the way, the gentleman is like informing you that like DB won tonight too. And like, you know, fighting for the spot, you know, towards the very end of the season, you know. Yeah. So I mean, how you like prepare for that? It's very hard. This is like my first year in the KBL where If you lose one game, you can go to the fourth place or fifth. Like, it's so competitive, all the games, all the teams. This is my first year ever having to play like this. Usually, you come in the second round, you can get a little rest.
because you already know first place and second place. But this year, it's crazy. It's real crazy.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첫 해 왔을 때 정말 한 경기를 지면은 이제 그 준결승으로 바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KBL에서 어느 정도 이제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는데 사실 올 시즌만큼 이렇게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순위 싸움이 전개되는 건 사실 별로 경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 게임 한 게임 열심히 그렇게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후에 또 SK 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So, I mean, wishes you know best of luck you know, for the rest of games you know in the seaso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네. So much.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찰스 로드 선수와 인터뷰를 이어가 봤습니다. 아, 뭐 흥겹게 또 찰스 로드 선수 인터뷰를 네. 해주는군요. 네, 벌금을 많이 냈어요. 네, 아, 이 DB가 이겼다는 그 제스처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리액션이요. 네. 자, 선주 KCC 끝까지 계속될 순위 경쟁인데요. 아, 삼성과의 경기가 있고요, 홈에서. 그리고 바로 SK와의 저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그렇습니다. 돼요. 네, 마지막 경기. 네. 네. 김선영 선수가 돌아온 또 SK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KCC고요. KT는 아, 오늘도 일단 10승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그리고 DB와의 일전이 남아 있습니다. DB가 과연 우승을 확정짓고 이 또 KT를 상대할지 아니면 그 경기까지 가야 될지도 어떻게 보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중계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 대 인천 전자랜드의 맞대결 토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고양체육관에서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전주 KCC 대 부산 KT의 양팀 간의 6차전 경기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정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김태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